다음 내용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진실 씨의 딸인 최준희 양. 서정표 선생님, 이 부분 이제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이 내사죠. 내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혐의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그 아동 아마 복지법에 예. 아동에 대해서 이게 폭행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하는데 내사라는 거는 정식으로 이게 입건되기 전에 그러니까 입건되면 이제 그때부터 피의자가 되고 그 전 단계를 내사라는데 예. 경찰에서 이게 그 전문가들하고 이제 애를 상담해보고 예. 그다음에 그 오빠도 있잖아요. 최환희 씨. 그 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지속 고의력에 폭행한 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내사 종결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내사에서 실질적으로 수사로 연결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네. 경찰의 결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우리가 이미 집안의 일이 밖으로 다 터져나왔기 때문에 또 SNS라는 것을 통해서 최준희 씨가 뭐 심경 고백을 매일 거의 공개하듯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집안의 분쟁이 터져나온 건 사실이고 당사자는 할머니와 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족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뭔가 아동 학대로 처벌하기에는 그 정도나 수위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 아니다라는 이제 판정을 내린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문제의 숙제가 남는데 당사자의 숙제가 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 정 씨가 한 말이 결국은 이게 언론이 막 써대는 바람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느냐? 예. 그것도 좀 저는 같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가족 내에서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할머니와 손녀 간에. 그래서 좀 주변에 잘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고 손주나 손녀나 다 내 손가락 아니냐? 이게 할머니의 심경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 최준희 양은 서운하다 이런 느낌의 글을 남겼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예. 이 손녀의 마음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예. 법적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어떻게 가족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인가 예. 이 부분 남은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네.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인 거지. 네, 경찰이 보기에는 이게 법적 처벌을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친부모와 친자녀 간에도 이 이제 중2, 중3 이 한창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또 이제 그 아이들이 당연한 수순이죠. 성장해 가는. 그러니까 보통 의견의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도 이상이 아니다라고 봤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더 걱정되는 건 이 정옥숙 여사입니다. 뭐냐면 예. 일단 최준희 양은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 신경도 속 시원히 다 썼고 예.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모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머니랑 사는 게 아니죠. 네. 예. 이모 할머니랑 살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모 할머니와 그 문자를 좀 주고받았었는데 예. 그 뭐 새벽기도 다니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준희를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읽혔어요. 그런데 지금 정옥숙 여사를 보면 환희 군도 지금 계약해서 이제 돌아갔죠. 국제학교로. 예. 그리고 손녀도 또 지금 따로 있어요. 그럼 혼자 계시거든요. 예. 사실은 그 본인 두 자녀를 다 앞세운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더 정신적 치료가 최준희 양만큼이나 필요한 분인데 지금 가족 없이 혼자 계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도 그러네요. 정말 예, 걱정이 되고요. 이 문제가 났을 때 최준희 양은 계속해서 SNS에 본인 신경을 다 썼지만 할머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래도 할머니고 어른의 자세였다고 보여지고 예. 이번에 이제 사태가 이런 큰 논란이 끝나고 이제 겨우 언론에 한마디 한 건데 그 한마디 한 것도 다 똑같이 아픈데 손가락들이다라고 예. 하면서 최준희 양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옥숙 여사를 좀 누가 좀 옆에서 좀 따뜻히 지금 따뜻이 좀 감싸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다 이제 최준희 양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정작 지금 보면은 최준희 양 할머니는 혼자 지낸다는 거죠. 손자들도 다 저희 가 있고. 과거에요. 정옥숙 씨가 얘기했던 좀 아이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풀리고 이렇게 여태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있나 이렇게도 지독한가 그러다가도 앞에 두 어린아이 저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할머니 뭐가 어떻고 배고파 뭐 어떻고 했을 때 아 내 앞에는 저 아이들이 있구나 아, 우리 진실이가 참
마음이 깊었었구나. 엄마가 전애들을 따라올까 봐 나한테 저 아이들을 두고 갔구나. 이때는 시키고 뭐 밥 먹이고 뭐 해주고 근데 한 여섯 일곱 살까지는 그러면 됐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렇죠. 자기 말 들어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학년이 올라가니까 더 난감하고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때 인터뷰가 2014년이니까 저 때부터 아이들이 약간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게 조짐이 조금 그렇죠. 있었네요.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자기 길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옥숙 여사가에 대한 심리치료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들, 딸, 저분의 사위까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이 손녀에서 맞손녀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애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외할머니로서 그 혈육을 끝까지 좀 잘 관리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딸은 자기 길을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책을 봤는데 그 이유남 교장이라고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세상에 나쁜 자식은 없다, 나쁜 부모만 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최고의 현직 교장이고 유명한 교장인데 자기 자식들이 고3, 고2 때 갑자기 집을 다 때려피우고 피투성이가 되고 학교 다 자퇴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엄마를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엄마 보면 거의 욕을 해야 될 정도로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식에 대해서 한기를 너무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풀어주고 그 명문대학 다 가게 돼 있는 애를 풀어주고 자신한테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자녀가 둘이 제 길을 갔다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나는 엄마가 아니라 원수였다. 나는 자식한테 너무 과잉으로 한 게 오히려 자식한테 삐뚤어지게 했다. 이런 글을 쓴 거를 제가 보고 많이 제가 많이 느꼈는데 자식은 제가 보니까 신이 준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신이 잠깐 맡겨놓은 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물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게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는 게 놔두되 조금 잘못된 길을 약간 방향만 잡아주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모나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 물론 뭐 저도 나이 큰 자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식은 선물이 아니고 손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옥순 여사에 대한 심리치료도 필요하고 손녀도 심리치료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형부장님 좀 그럼 여기 의문점이 남는 게 혐의가 없다는 거는 학대가 없었다는 건데 근데 준희 양은 분명히 할머니가 날 때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사실 그 때렸다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뭐 멍 사진도 올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학대, 지속적인 폭행이었느냐? 예를 들면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이제 가족 간에도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실 이 문제 사건 당일에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뒤처리를 하는 문제로.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다툼을 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작은 일이 크게 이제 비화되기도 하고 특히나 예민한 최준희 양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본인 느끼기에는 저는 그것이 다 서운했고 그랬기 때문에 솔직한 심경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최준희 양의 솔직한 심경이지 법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지속적 학대와 폭행은 아니라고 본 거죠. 최근에 그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 처벌을 가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이제 근데 아직까지 우리 판례가 가정에서 이게 훈육 목적으로 처벌은요 아직 허용합니다. 뭐냐면 이게 그 목적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 폭행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경위를 물론 이게 저 애가 맞을 수는 있는데 그 경위가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었고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치지 않았다 이런 판단에 아마 내서 종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무혐의, 이게 처벌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은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내놓은 것은 자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하다. 네네. 거기에 대한 노력이 과제로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 쪽이나 우리 최준희 양 쪽이나 모두 다 제대로 된 길을 찾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상태로 쭉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 내 손가락이니까 다 아프다, 사랑한다라는 할머니와 또 할머니의 과도한 어떤 통제가 싫어서 반항을 한 거라면 이 아까 우리 저 대표님, 윤 대표님 말씀처럼
바른 길을 찾아가면서 이 가족이 좀 화목하게 갈 수 있도록 또 환희 씨, 환희군도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문제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멀리서 네. 알겠습니다. 손녀의 마음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예. 법적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어떻게 가족화해를 이루게 될 것인가 예. 이 부분 남은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네.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인 거지. 네, 경찰이 보기에는 이게 법적 처벌을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친부모와 친자녀 간에도 이 이제 중2, 중3 이 한창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또 이제 그 아이들이 당연한 수순이죠. 성장해 가는. 그러니까 보통 의견의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도 이상이 아니다라고 봤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더 걱정되는 건 이 정옥숙 여사입니다. 뭐냐면 예. 일단 최준희 양은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 신경도 속 시원히 다 썼고 예.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모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머니랑 사는 네네. 게 아니죠. 네. 예. 이모 할머니랑 살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모 할머니와 그 문자를 좀 주고받았었는데 예. 그 뭐 새벽 기도 다니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준희를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읽혔어요. 그런데 지금 정옥숙 여사를 보면 환희군도 지금 계약해서 이제 돌아갔죠. 국제학교로. 예. 그리고 손녀도 또 지금 따로 있어요. 그럼 혼자 계시거든요. 예. 사실은 그 본인 두 자녀를 다 앞세운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더 정신적 치료가 최준희 양만큼이나 필요한 분인데 지금 가족 없이 혼자 계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도 정말 네, 걱정이 되고요. 이 문제가 났을 때 최준희 양은 계속해서 SNS에 본인 신경을 다 썼지만 할머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래도 할머니고 어른의 자세였다고 보여지고 예. 이번에 이제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게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아이가 가긴 게 놔두되 조금 잘못된 길을 약간 방향만 잡아주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모나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 물론 뭐 저도 나이 큰 자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식은 선물이 아니고 손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옥숙 예. 여사에 대한 심리치료도 필요하고 손녀도 심리치료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그럼 여기 의문점이 남는 게 혐의가 없다는 거는 학대가 없었다는 건데 근데 준희 양은 분명히 할머니가 날 때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사실 그 때렸다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뭐 멍 사진도 올리고 예.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학대, 지속적인 폭행이었느냐? 예를 들면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이제 가족 간에도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실 이 문제 사건 당일에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뒤처리를 하는 문제로.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다툼을 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작은 일이 크게 이제 비화되기도 하고 특히나 예민한 최준희 양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본인 느끼기에는 저는 그것이 다 서운했고 그랬기 때문에 솔직한 심경을 썼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그 최준희 양의 솔직한 심경이지 법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지속적 학대와 폭행은 아니라고 본 거죠. 예. 최근에 그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 처벌을 가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이제 근데 아직까지 우리 판례가 가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처벌을 약간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게 조짐 조금 그렇죠. 있었네요.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예. 자기 길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옥숙 여사에 대한 심리치료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들, 딸, 저분의 사위까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예. 이 손녀에서 맏손녀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애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외할머니로서 그 혈육을 끝까지 좀 잘 관리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딸은 자기 길을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책을 봤는데 그 이유남 교장이라고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예. 세상에 나쁜 자식은 없다, 나쁜 부모만 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최고의 현직 교장이고 유명한 교장인데 자기 자식들이 고3, 고2 때 갑자기 집을 다 때려비추고 피투성이가 되고 학교 다 자퇴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예. 엄마를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엄마 보면 거의 욕을 해야 될 정도로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식에 대해서 한 길을 너무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풀어주고 그
명문대학 다 가게 돼 있는 애를 풀어주고 네. 자신한테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자녀가 둘이 제 길을 갔다면서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나는 엄마가 아니라 원수였다. 나는 자식한테 너무 과잉으로 한 게 오히려 자식한테 삐뚤어지게 했다. 이런 글을 쓴 거를 제가 보고 네. 많이 제가 많이 느꼈는데 자식은 제가 보니까 신이 준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신이 잠깐 맡겨놓은 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물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내용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진실 씨의 딸인 최준희 양. 서정표 선생님, 이 부분 이제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이 내사죠. 내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혐의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 아동 아마 복지법에 예. 아동에 대해서 이게 폭행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하는데 내사라는 거는 정식으로 이게 입건되기 전에 그러니까 입건되면 이제 그때부터 피의자가 되고 그 전 단계를 내사를 하는데 예. 경찰에서 이게 그 전문가들하고 이제 애를 상담해보고 예. 그다음에 그 오빠도 있잖아요. 최환희 씨. 그 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지속 고의로 이게 폭행한 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내사 종결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내사에서 실질적으로 수사로 연결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네. 경찰의 결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우리가 이미 집안의 일이 밖으로 다 터져나왔기 때문에 또 SNS라는 것을 통해서 최준희 씨가 뭐 심경 고백을 매일 거의 공개하듯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집안의 분쟁이 터져나온 건 사실이고 당사자는 할머니와 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족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뭔가 아동 학대로 처벌하기에는 그 정도나 수위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 아니다라는 이제 판정을 내린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문제의 숙제가 남는데 당사자의 숙제가 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 정 씨가 한 말이 결국은 이게 언론이 막 써대는 바람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느냐? 예. 그것도 좀 저는 같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가족 내에서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와 손녀 간에. 그래서 좀 주변에 잘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고 손주나 손녀나 다 내 손가락 아니냐? 이게 할머니의 심경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 최준희 양은 서운하다 이런 느낌의 글을 남겼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예. 사태가 이런 큰 논란이 끝나고 이제 겨우 언론에 한마디 한 건데 그 한마디 한 것도 다 똑같이 아픈데 손가락들이다라고 예. 하면서 최준희 양을 이런 감싸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옥숙 여사를 좀 누가 좀 옆에서 좀 따뜻히 지금 따뜻이 좀 감싸주시는 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다 이제 최준희 양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정작 지금 보면은 최준희 양 할머니는 혼자 지낸다는 거죠. 손자들도 다 저희 가 있고. 과거에요. 정옥숙 씨가 얘기했던 좀 아이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풀리고 이렇게 여태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있나 이렇게도 지독한가. 그러다가도 앞에 두 어린아이 저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할머니 뭐가 어떻고 배고파 뭐 어떻고 했을 때 아 내 앞에는 저 아이들이 있구나. 아, 우리 진실이가 참 마음이 깊었었구나. 엄마가 저네들을 따라올까 봐 나한테 저 아이들을 두고 갔구나. 이때는 시키고 뭐 밥 먹이고 뭐 해주고 근데 한 6-7살까지는 그러면 됐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렇지. 자기 말 들어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학년이 올라가니까 더 난감하고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때 인터뷰가 2014년이니까 저때부터 아이들이